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잠등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며칠째 야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요즘 몸이 좀 힘들어서. 야, 나는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갈 건데 그렇게 힘들어? 어? 알겠어, 그럼. 코로나로 자주 못 봤던 친구가 서울까지 온다고 해서 나름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갔는데 바른말 잘하는 그 친구가 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화장이 떠서 얼굴이 이상해.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피부가 엉망이라 화장이 들떠서 계속 덧칠 했더니 더 이상하고 저도 알긴 아는데 기분이 참 구렸고요. 타일러, 밉상인 친구 했던 말 너 화장 떴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 친구한테 영어로 복수할 거예요. 백영민님이 타일러 같은 사위를 보고 싶은데 내가 딸이 없는 게 아쉽네요. 근데 타일러는 만약 딸이 있다면 철없디 같은 사위는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타일러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타일러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좀 있죠. 타일러 씨, 우리 사위 삼고 싶어요. 네, 네.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할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타일러가 진짜 저는 어때요? 타일러가 이제 딸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타일러한테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는 거죠. 아,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예. 나이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로, 퍼스널리티로 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아, 네. 네. 아, 1차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일러, 우리 팬이 화장이 떴었는데 그쵸. Hey, your makeup. Wow. Hey, makeup. Wow. Hey, go to the restroom. You have to see the mirror. Pleas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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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미드에 좀 약간 이런 미치적인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네. You make up? Oh my god! 네. 그쵸? 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Do you have a mirror? You have to check it out. 아, 그쵸. 예, 이런 방향도 좋아요. 예. 아니면은 Are you tired?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식으로.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Your makeup's a bit... 뭐가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please. Your makeup's a bit... 아, 아까 제가 your makeup까지는 나왔네, 그죠? Your makeup 네. is a bit. 네, 그렇죠. 원래 문장 전체로 보면 your makeup is a bit 뭐뭐뭐 다른 얘기를 묘사하겠죠. 근데 이 묘사하는 것까지 들어가지라. 다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your makeup's a bit 하고 그거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깨닫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쵸, 약간 그쵸.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처럼 이렇게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만 하고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You have something 이런 건 많기 때문에 그러면 your makeup is a bit off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일단 천천히 해서 your makeup is a bit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렇죠. 고칠 거예요. 이제 심지어 이게 아마 is a bit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깨닫고 바로 고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메이크업이 네. 오늘 딱 중요한 포인트니까 메이크업 그렇죠. 메이크업 스펠링은요? 메이크업 M-A-K-E-U-P 메이크업. 이건 좀 쉬운 단어입니다. 타일러 진짜 미친 영어 김잠등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